시민 여러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하면은 그냥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폐천사 MB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적폐청산 한번 해보자 말이야.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일주일에 네 번씩 이렇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참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냥 감옥에서 6개월 더 놔두면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무너졌는데 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외국 국민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손에 손 태극기를 들고 우리 대한애국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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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한 푼 먹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이제 감옥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투쟁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님 함께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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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구속을 연장하면 그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정치적인 강금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 강금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정당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들, 이 배신자들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 정권 눈치 보고 있는 이 종북 좌파 정권, 문재인 씨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은 문재인 씨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작권 회수 한다고요? 노무현 2010년에 2012년에 전작권 회수한다 했고 MB는 2015년에 전작권 회수한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전작권 회수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2012년 노무현 말대로 2015년 이명박 말대로 전작권 해소하면 지금 북한의 핵을 누가 감시하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썩어빠진 문재인 씨는 전작권 해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해가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작권 해소 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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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동지 여러분, 이 행진 대열에서 먼저 앞에 가시면은 오늘 싸우게 됩니다. 바깥에 좌파들이 딱 깔려 있으니까 행진 대열 안으로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먼저 앞으로 가시는 것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절대로 싸우시면 안 돼요. 우리는 비폭력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태극기 국민이 10만이 되고 오늘 20만 명 이상 왔는데 100만 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